안녕하세요. 주이 미션 온 포럼인도를 맡은 안성훈 랩런트입니다. 저는 한 주간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는 행복한 영적 서밋 랩런트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살아왔고, 이번 주 또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된 삶 살자고 붙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원 랩런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포럼할 때 입을 옷을 고르고 있는데 뭘 입어도 이상할 것 같고 머리를 이렇게 밀어서 후회하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어떤 형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포럼을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렇게 말해가지고 반성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잡은 기도 제목은 뭐였지?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자고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 미션홈에서 훈련 받고 있는 박해찬 레너트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이제 예배에 성공하자고 기도 제목을 잡고 있었는데, 한 주간 이제 기도 모임이나 그런 것도 작은 예배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잘 좀 살짝 아침이나 그럴 때는 소홀히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좀 마음이 불편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이제 그 예배가 안 되고 있나 계속 그런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문제 해결은 성경 충만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냥 예배 성공이 그냥 예배에 집중하고 뭐 그냥 예배 말씀 잘 듣고 그런 거 잘 녹취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모든 것 하나님에게 들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 미션 훈련 랩런트입니다. 저는 오늘 강단 메시지를 듣고 기도 제목,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는 말씀에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은 나의 생각 대신에 하나님이 선하신 생각 잡기를 원하시고, 나의 계획 대신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잡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말씀만이 나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로마서 12장 1절을 저의 언약으로 잡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잡았고, 실천사항으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고 실천사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이 복된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그리스도가 완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희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현 전도사님에게 최고의 성령충만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 듣는 저에게는 심령의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힐 수 있도록 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영적 서밋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